말씀해 주세요. 예. 네, 아버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돼 있고 어려운 시기를 많이 넘어갔다. 그래서 많이 회복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그 어떤 관계 사고에 있어서 수용이 안 되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것이 수행이 안 되면 또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이제 질문하고 확인하고 그걸 설명해주고 수행이 이제 인정이 됐나? 이해가 됐나 싶으면 또 잠시 후에 또 그걸 이제 물어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뭐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 듣다 보면 좀 짜증이 나고 그러면 짜증을 좀 내면 굉장히 또 민감해서 짜증을 왜 그렇죠. 내느냐 뭐 그렇게 돼서 네, 가끔 저도 그 어떤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짜증을 낼 때가 있긴 한데 또 짜증 내고 나면 내가 또막또 의기소침해 하니까 좀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해소가 될지 그게 좀 나중에 잘 하면 해소가 되죠. 방향을 잘 잡으면. 잘못 예. 잡으면 해소가 안될 거고. 저는 지금 자세한 상황들은 모르지만 일반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아버님께서는 자칫하면 생각을 자꾸 고쳐주려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생각을 붙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은 전혀 중요해. 생각을 백날 고쳐주려고 해봐야 사이만 계속 나빠져요. 생각은 그렇게 고쳐지지 않아요. 생각의 밑바닥에 있는 감정을 읽어주셔야 돼요. 생각의 밑바닥에 있는 감정과 그 욕구를 읽어줘서 그 감정과 욕구에 아버님께서 화답을 하셔야지 돼요. 본인이 마음이 불안해서 어떤 말을 할것 같으면 아, 네가 뭐가 불안하구나. 본인이 뭐가 화가 나서 어떤 말을 할것 같으면 아, 네가 뭐가 그게 화가 났구나. 아, 네는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아, 어떻구나. 그 계속해서 아버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는 자꾸 생각을 바꾸려고 하게 되고 말을 하면 말을 표면적으로 듣거든요. 말의 내용을 듣는다고요. 말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의 밑바닥에 깔린 애의 심정이 뭐냐, 애의 감정이 뭐냐. 그걸 자꾸 포착해서 그 감정에 아버님께서 반응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돼요. 예.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제가 그 부탁을 드려서 어떤 말을 할때 이게 안전의 욕구인가 무슨 욕구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듣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해가 무슨 욕구가 좀 부족한가? 그래서 그 대개는 보면 안전의 욕구라든지 내가 나를 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주느라고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고 하는데도 어떤 때는 좀잘 수용이 되는데 어떤 때는 수용이 잘안 자, 돼가지고 그것도 또 마찬가지죠. 자, 이제 아버님께서는 일단, 이야기를 들을 때 유목화를 해서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안전의 욕구냐, 또는 이게 뭐 무슨 친밀감의 욕구냐, 이게 무슨 욕구냐, 요것도 아버님의 성향이에요. 이게 실제로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유목화를 할 생각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귀 기울이고 잘 듣는 거예요. 귀 기울여 잘 들으면서 내 마음에,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느껴지느냐, 지금 들으면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느낌을 내가 포착을 해야 돼요. 포착해야 되고, 아버님께서는 해결책으로, 자, 이제 지금 제가 아버님께 생각을 듣지 말고, 그 밑바닥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들으십시오 하니까, 그거를 포착해서 말로 또 설명해 주실라 하거든요. 말로 설명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버님께서 얘 손을 한번 잡아준다든지, 어깨를 한번 툭툭 쳐준다든지, 한번 웃어준다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말로써 납득시켜주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들을 때에도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고, 아버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때에도 마음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전달한다는 게,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제스처라든지 그거에 아버님께서 그 편안한 느낌으로 자꾸 이렇게 애를 대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꾸셔야 되는 게 아버님 애를 계속 교육을 시키려고 가르치려 하거든요. 가르쳐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서는 못 고쳐요. 가르치려는 마음 자체를 아버님께서 일단 버리셔야 돼요. 내가 애를 가르치려 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버리시고 가르치지 말고 그냥 애를 있는 그대로 이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아버님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가르치려는 마음이 가득하셔서 가르치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중간에 말 추가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게 공감을 해준다라는 게 있잖아요. 아빠,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참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했었을 때,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참 먹먹하다. 점점점. 그 침묵의 순간 있잖아요. 30초간 정적이 흘러요. 먹먹하다. 그러면 자녀가 내가 아버지가 느끼고 있는 먹먹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나는 말이 없고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지만, 또 자녀도 아버지의 느낌을 느끼고, 아버지도 자녀의 느낌을 느끼고, 그 침묵의 순간들 있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가 공감이랑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느낀다. 참 느낀다. 그랬었을 때 오히려 말보다 말하지 않은 그 느낌의 잠깐의 시간들에서 접촉과 연결이 일어나고, 아, 우리 아버지는 내 말을 참잘 느껴준다, 공감해준다라고 그냥 느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끝인 거예요. 이해해야 되시죠? 그냥 먹먹하다 해서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그 느낌에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오히려 그 시간이 30초고 1분이고 지나고 어색하지만 그 느낌이 그냥 있으면서 그 먹먹한 느낌이 같이 공유가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게 끝인 거예요. 그 다음은 없어요. 부모님들께서 참 머리로 아는데 참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한 부모님이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10배로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아버님 같은 경우도 학생 가를 때는 정말 쉬운데 객관적으로 하는데 사실이니까 잘안 되시잖아요. 부모니까 안 되는 저희보다 저희는 10배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10배로 어려운 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랑 출발점이 부모님이십니다.